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9년 1회 기사 필기 문제 관연도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난이도는 평균보다 조금 아래 정도의 레벨로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평균보다 조금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영이 돼서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 보면 1회 보면 기사랑 산업기사랑 볼 때 산업기사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기사죠. 네, 이론적인 거는 네, 풀이를 보고 여러분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계산 문제 위주로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육체적 작업 능력, 즉 PWC가 15kcal 퍼 민인 근로자가 일을 8시간 물체 운반하고 있다. 작업 대사율은 6.5kcal 퍼 민, 휴식시는 수식시 대사량은 1.5, 매시간 적정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만 우리가 요거는 휴식 시간의 비를 계산해서 60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 시간의 비 T rest는 퍼센트로 계산하면 되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자 휴식 대사량이 얼마, 1.5, 그 다음에 작업 대사량은 얼마, 6.5,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맥스는 8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대사량인데 여기서는 PWC를 줬을 때는 어떻게 PWC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15로 줬죠. 15 곱하기 그러니까 3분의 1하고 여기서 작업 대사량은 똑같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얼마냐면은 30%. 자, 요 30%가 의미하는 건 뭐야? 휴식시간의 비죠? 그래서 휴식시간은 기준이 얼마죠? 네, 60분. 60분에 30%. 0.3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8분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시간은 어떻게 되죠? 작업시간은 60분에서 18분을 빼면 되는 거죠? 18분을 빼면 얼마입니까? 42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오사가 의미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아, 이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장에 1년 동안 6건의 재해로 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 손실일수는 80일이다. 근로자가 일을 8시간 매월 25일씩 근무하였다면 이 작업장의 도수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 자, 도수율에 대한 문제죠. 도수율, 빈도율 같죠. 자, 도수율은 쭉 써놓고 항상 뒤에 10의 6승 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는 연평균 근로자 수니까 근로자가 1000명,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매월 25일, 그 다음에 1년은 12달,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건수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여러 개를 줘도 문제에서 건수만, 그럼 몇 건? 6건.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답이 되겠죠. 2.50.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뭐 22번? 뭐 22번 이런 거는 틀리면 진짜 힘들죠. 자, 78도씨와 동등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78도씨 에다가 273을 더하면 어떻게 돼? K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351K.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거가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 자, 유량, 측정시간, 회수율 분석에 의한 오차가 각각 18%, 3%, 9%, 5%. 일단 누적 오차를 계산하시오. 누적 오차는 우리가 보통 EC 이렇게 쓰죠. 퍼센트는 각각의 오차의 자승에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얼마냐면 18이야. 18의 자승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9의 자승 플러스 5의 자승.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0.95%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출력이 0.4W인 작은 전문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의 SPL, 즉 음압 수준은 얼마냐? 공기 밀도 주어졌고 공기에서 음속은 이렇게 줬다. 뭐 요거는 뭐냐면 밀도랑 음속 C, 요거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곱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향 임피던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매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4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하여튼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여기서 점음원이면서 테이블상 반자유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점음원이면서 자유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SPL은 PWL-20log-R-11인데 자, PWL은 어떻게 계산하지? 거기 음향 출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10log 10의 마이너스 12 승분의 0.4가 되죠. 이것이 PWL이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20log R이 되지. R이 얼마입니까? 떨어진 거리가 10m. 마이너스 11 상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85d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CS2가 배출되는 작업장에서 시료 분석 농도가 3시간에 3.5ppm, 2시간에 15.2ppm, 3시간에 5.8ppm일 때 TWA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뭐 기본적인 문제죠. TWA는 시간이 기준이 8시간. 그렇죠? 근데 뭐 거기서 보게 되면 3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시간 중에서 3시간은 얼마? 3.5. 그 다음에 2시간은 얼마? 15.2. 그 다음에 세 번째 3시간이 되겠죠? 3시간은 얼마? 5.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7.2고 단위는 ppm을 줬으니까 ppm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가시냐면은 32번 가겠습니다. 자, 입경이 20마이크로메타이고 비중이 입자 비중의 1.5인 입자의 침강속도를 cm/s로 쓰시오. 리프만식이네요. 속도는 cm/s는 상수는 0.003, 그쵸? 그 다음에 로우, 밀도가 쪼는 비중이 1.5. 그 다음에 직경 단위 마이크로메터를 줬으니까 그냥 오면 되겠죠? 뒤에 자승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한 것이 1.8 cm per sec. 그 다음에 이 34번. 자, 원통형 비누 거품 매트를 이용하여 공기 시료 채취기의 유량을 보정하고자 한다. 원통형 비누 거품 미터의 내경 4cm, 거품막이 30cm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 데 10초 걸렸다. 이 공기 시료의 펌프, 즉 유량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량은 보세요. 단위를 보세요. cm 3승 per sec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얼마만큼 볼륨이 이동했냐는 얘기니까 문제에서 10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10세크고 그럼 분모 세크가 맞죠, 단위? 그러면 유량은 여기서 어떻게 돼? 유량이라는 얘기는 직경을 갖고 단면적을 계산해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유량이 나오겠죠. 즉 부피가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내경이라 했으니까 원의 직경 계산하는 거, 4cm니까 4의 자승, 그 다음에 여기 cm의 자승이 되는 거지. 왜 cm니까 그냥 cm로 가는 거예요. 그 면적에다가 뭐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잖아. 길이는 얼마야? 30cm 이동했다. 30cm.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cm의 3승이고 분모는 세크. 요거하는 답이랑 똑같죠. 그래서 37.65cm 3승 퍼 세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자, 에틸렌 글리콜이 20도씨 일기압 공기 중에서 증기압이 0.05mmHg다. 20도씨 일기압에서 공기 중 포화농도는
그럼 20도씨 일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포화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라. 그럼 어떻게 기준 대기압 760분에 여기는 증기압 또는 부분압력이죠. 분압. 그럼 얼마야? 0.05를 줘줬죠. ppm이니까 얼마? 10에 6승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66.79가 되죠. 반이는 ppm이고요.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자,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톨루엔 농도를 측정했더니 65ppm, 150서부터 해갖고 178ppm까지 있네. 산술 평균이랑 기압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개의 데이터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산술 평균은 10으로 나눠야죠. 개수로. 그 다음에 위에는 다 더해주면 되죠. 65 뭐 이렇게 쭉 65죠. 소미. 65 플러스 쭉쭉쭉쭉쭉 10번까지 가요. 맨 마지막에 몇 번입니까? 몇이에요? 178. 이걸 계산한 것이 113.8 ppm. 그러면 이제 기압 평균 자, 우리가 기압 평균이라는 개념은, 자, 로그 GM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뭘 계산하는 거야? GM을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밑에는 똑같고 각각을 대수하면 되죠. 로그 65 플러스 두 번째도 다 붙여서 마지막에 로그 178. 그러면 우측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015.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미수를 양쪽에 취하고 이렇게 지우면 GM은 10에 2.0015 승. 그러면 얼마냐면은 100.35 pp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